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부편의 안부리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료 파업이 말이죠. 중대한 분기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에서 말이죠. 투표를 했는데, 지금 대다수가요. 70%가 넘는, 지금 결과가요. 요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통 투표 인원이 946명인데, 그 중에 73.6%가 무기한 휴진 이제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다른 방식의 투쟁으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투쟁을 딱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집단 이렇게 휴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동안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결국은 여론에 굴복한 것이고 강하게 끈기 있게 지금 이거를 밀어붙여왔던 윤 대통령의 이런 리더십도 상당히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이 병원 파업 중단과 관련된 서울대 이번 휴진 중단하자. 요것이 다른 병원으로까지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여러분께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는 이제 대장동 재판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수원지검 앞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장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니, 판사, 그 법원 앞에서 안 하고 수원지검 앞에서 했다고. 물론 이제 다 같이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요 개딸들이 오늘 집단 시위를 하고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집회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플러스 알파 해서 4명의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말이죠. 지금 온라인에서 투쟁을 선동하고 있고, 청원을 탄핵하자 이런 것을 선동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죠. 이 검찰 앞에 와서 지금 이제 이 투쟁을 하고 있어요. 또 판사 탄핵하자. 그래서 판사 검사 탄핵은 이미 민당이 가지고 있는 이 투쟁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법관 기피를 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판사들하고 민주당과의 전면전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소영 재판과 관련해서 최태원은요, 이제 상고 조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소영 측에서는요, 상고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뭐더갈 이유가 없죠. 아주 최선의 판결이라고 이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으로 볼때 말이죠. 노소영 관장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아트센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나가라 이런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일부는 한쪽이 유리하고 일부는 한쪽에 불리하고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지금 최태원이도 상고를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그런데 이제 이미 상고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법리적으로 보면요, 최태원의 상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맨 먼저 의료 파업과 관련된 서울대 교수들의 투표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 지금 비대위 측에서 그동안에 여론 조사를 해왔어요. 지난 20일부터 21일, 21일이나 이틀간 소속 교수 대상으로 지금 이제 여론 조사를 했더니 총 946명 중에 696명, 73.6%가 무기한 휴진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대신에 다른 지속 가능한 방식의 투쟁으로 전환해야 된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 교수들에게 그래서요, 싸움을 그만두지 않겠다. 긴 호흡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지속 가능한 투쟁 방식이냐에 대해서는요,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 그리고 비판, 이런 거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55.4%는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65.6%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는요, 비대위는 전면주지를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 이게 이제 그들이 둘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면 휴진 기간에도 사실상 중증, 난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는 계속 유지해 왔는데, 서울대 병원의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는 진료가 유지 중에 있는 중증 환자에게도 실질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의료 대란 속에서 환자 곁을 지켜왔고, 휴진 기간에도 꼭 봐야 할 환자를 선별하고 진료해온 교수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이 바로 실적인 중증 환자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비대위는요, 지금 이 서울의대하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면 휴진 거리 이후에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 제도를 보여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하고 의협 해체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의료계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요, 무너져가는 의료 교육 현장을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는 우리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부에 더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무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 행동을 결의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의료계 전체와도 연대에 나서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따라서 지금 환자 천여 명이 말이죠. 예, 이 6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입니다. 7월 4일 날 보신각 앞에서 지금 이제 이 대규모 예, 걸기대를 갖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어요. 요 단체는요, 한국환자단체 연합회입니다. 여기에서 예,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적어낸 인원이 최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단체가 이번에 이제 집회를 직접 개최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이번에 이제 이 집회, 요 단체 이 설립이 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4년도하고 2020년도에 있었던 의사 집단 행동 때만 해도 대규모 집회는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 열 정도로 말이죠. 이 환자들이 느끼는 이 생명에 대한 이런 위협, 요게 이제 도를 지나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환자 단체들의 이런 반발, 그리고 이제 집단 시위의 이 악화 현상. 자, 이렇게 말이죠. 환자 생명력 긴급대책 마련하라. 예, 요런 것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이런 반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자 관련 단체들의 또 반발. 그리고 이제 또 집단 시위.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영향을 준 것은요, 지금 의협에서 어제 있었던 얘기죠. 교수하고 전공의들, 그리고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올트위에서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은 빼라, 빠져라. 야, 이렇게 해서 별도의 또이 대화의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휴진 중단 결정이 다른 빅5 병원들, 그리고 의협의 무기한 추진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연대 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 병원 소속 교수들도 27일부터 지금 무기한 추진한다고 이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산 병원들도 내일 4일부터 일주일 추진을 결의했는데, 오늘 이 조치로 인해서 확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러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이 환자 관련 단체들, 그러면 환자단체 연합회, 유방암 환우총 연합회 이런 그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말이죠. 이 환자를 사죄 내모는 것이다. 이 반발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중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요. 복지부에서도요, 비대위 결정을 환영하고, 서울대 비대위 결정을 환영하고, 다른 병원들도 집단 유지를 철회해 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쳤죠, 우리가. 예, 이게 벌써 이제 뭐 4, 5개월 지나친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의대 파업도 이번 총선 이 패배의 중대한 또 원인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뭡니까? 예, 2,000명의 증원.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2035년까지 증원해 나가겠다. 요 방침에는 이제 변화가 없고, 나머지는 정부가 그동안에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강원 양면정책, 제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제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국민을 구제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일면 초강경투쟁을 리더하고 있는 의협 고위 지도자들 몇 명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조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강경망치. 그러나 의료계와의 대화 이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이죠. 윤 대통령도 직접 국무회의에서까지 이거 의사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원칙에 따른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 그리고 이제 의료계들도 이제 환자의 이런 그야말로 이 목숨 건,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그 인도주의 측면에서 말이죠. 요거는 더 이상 이제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때 말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해서 말이죠. 인질로 해서 이런 투쟁을 창조하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픈 사람이 더 많지, 뭐 의사가 더 많습니까? 절대로 동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 의원들도 이번 서울의대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야만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을 우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올려서 이제는 우리 환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말이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말이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여론의 압박을 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연임하겠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무산시켜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오늘 수원지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 개딸들의 집단 시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법농단, 신진우 판사, 당신이 범죄자입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화면 이렇게 쭉 해서 돼 있는데 이게 개딸들 한 50여 명이 투쟁에 나섰다. 이런 이제 보는데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해서 이제 탄핵하라.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법농단 신진우 정치판사 당신이 범죄자입니다. 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수원지검 청사관리 직원들하고 몸싸움 걸어버리고 욕설이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래, XX놈아, 이게 검찰 거야? XXX야. 이런 욕설까지 이제 오갔고요. 한 50여 명이 신진우 판사 탄핵 집회를 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요. 양손에 타락한 정치판사 아웃. 사법농단 신진우 정치판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어요. 그리고 시위 트럭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신진우를 탄핵하라. 정치검사, 정치판사 탄핵하자.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럭 위 단속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 검찰이 조작한 걸로 재판을 한다. 예, 이렇게 욕을 하고요. 과거에는 이런 판사들은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의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했는데 잘못된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올라가서 시위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정의로운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위는요. 오전 11시 반서부터 2시까지 2시간 반이나 이 폭염 속에서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요. 정말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갖고 기막애까지 끼고 일을 해 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말이죠. 이화영에 대한 선고가 나기 전까지 거의 매일같이 수원지검 규탄 집회가 이 자리에서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7일 날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니까 이게 이제 자취를 감췄어요. 그런데 지난 12일 날 이재명이가 추가로 기소되고 또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사건이 배당되니까 다시 오늘부터 집회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집회자들 말이죠. 이제 합법적 집회는 뭐 대책이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갯벌들은요, 내가 조작수사다, 조작기소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재명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탄핵 서명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원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갯벌들이요, 공정하시고 객관적이지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이다. 그리고요,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위협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변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원 지법에서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상사는 막아야 되겠고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 법치주의, 이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민주당, 반드시 역풍을 맞아야 된다. 예, 역풍 몰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수원지검에서 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룡 검사, 부부장 검사죠. 박상룡 부부장 검사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지휘검사했던 이 지금 이분은요, 그러니까 홍승욱 검사인데, 이분이 이제 지휘를 쭉 하다가 이제 승진을 해서 지금 전 광주 고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러한 그이 수사권, 수사팀, 그다음에 이제 이 판사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방해다. 네, 그래서 수사팀에 대한 비방과 선동은 사법 방해 행위다. 이런 입장문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공당의 일부 의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힘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다. 그리고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도다. 그리고 이화영 등에 대한 회유나 진술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다.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제가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원지검을 떠난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의 입장문이에요. 자, 그런데 현 수원지검 차원에서는, 아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해놓고 말이죠. 수판회의 벌일 때. 왜한 번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느냐. 이원석이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점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요, 오늘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그 대장동 요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 또 검사 탄핵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취재진들이 말이죠. 이 물어봤어요. 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요 입장이 뭐냐?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예. 참 이게 이재명이 참이 꼼수, 예. 뒤에서 다 조종해놓고 지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 참 비겁한 치졸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박상룡 이제 부부장 검사는 현재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박상룡 이 수사검사 탄핵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상룡 부장검사는 이제 어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의혹 제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공당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 예. 반박 입장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하였다는 이유로 가족들까지 모욕과 인격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박 검사는요. 이화영 회유나 진술 조작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출정 일지, 조사실 사진, 이런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이미 호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룡 부부장 검사는요. 작년 9월에 수원지검에 이재명이가 왔을 때도 직접 조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 판검사에 대한, 예, 재판한 판사, 그리고 이제 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이런 탄핵 추진, 반드시 우리가 압도적 여론을 통해서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박상룡 검사도요, 조작과 회유라고 하는 정치적 구호 외에 구체적인 조작 내용조차 나온 게 없다.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다. 예,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 4명의 검사는 염희준하고 이 강백신 검사, 박상룡 검사, 그리고 이 강시호 이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검사, 요 4명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말이죠. 여론의 역풍을 맞도록 우리가 이그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을 비판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노소영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